오늘 또 종목 구성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오늘 금요일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네.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주력 종목은 HMM, 덕산네오룩스, 두산퓨어셀, 펜오션입니다. 예, HMM은 좀 조정받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고요. 덕산네오룩스가 또 최근 들어서 강세를 띕니다. OLED 쪽의 종목이죠. 수소 그리고 특히 해운 쪽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오늘 더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3분기가 이제 2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았고요. 우선 이제 HMM입니다. 홈술라라고 최근에 불리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가까이 나왔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 또한 1조 원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1분기 평균보다 2분기 평균이 한 15% 정도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운임지수라는 것이 HMM이 벌어들이는 운임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더라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3분기 예상 운임까지도 강세를 띌 것으로 보이는데 3분기가 이제 해운업의 성수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글로벌 유통 회사들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등 이제 4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3분기에 미리 재고를 확보하기 때문에 물동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여기에 스팟 운임 상승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한기 운임이 기존에 한 150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 6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600만 원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100%를 붙여서 1200만 원이 돼야지 이게 스팟 운임으로 결정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이런 내용을 본다면 당연히 3분기 영업이익도 증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그 산업은행이 이제 주가 그 전환청구권 행사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HMM을 인수한 그 목적 자체가 이제 경향 정상화 이후에 이제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시점에서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수자로 물망에 오르는 기업이 포스코랑 현대차그룹, HDC그룹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산퓨어셀입니다. 국내 연료전지 분야에서 1위 기업이고요. 이미 시장에서 7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높아서 이제 또 다른 진입자가 신규 사업자 들어오기 힘든 환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정부 정책 발표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정부 정책 방향이 명확한 상황이고 빠르면 6월 늦어도 3분기 중에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2.0 등의 정책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투자자들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력 기술인 이제 인산 산화물형 외에 이제 고체 산화물형, 저분자형 연료전지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발전형 연료전지 말고 수소 충전소나 선박용 연료전지 등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기술 확대를 통해서 시장 저변이 넓어진다라고 하면 뭐 글로벌 피어들 같은 경우에 단일 기술 개발밖에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되는 행보를 통해서 오히려 이 회사의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들 네. 짚어주셨네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